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가 구매한 알파플라이 2가 불량인 것 같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어퍼와 미드솔의 접착 불량이 물집을 만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아치 부분에서 딱딱하고 날카로운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AS를 접수하고 물건을 보낸 상태였으며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합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반품 처리가 되었으며 환불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발의 품질 보증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저는 6월 15일에 구매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AS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감된 금액 없이 전액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나이키 AS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선이나 수리가 되지 않는 문제로 생각이 되며 판정하시는 분도 신발 자체의 불량이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품의 환불로 결론 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딱딱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아치를 건드는 느낌은 인솔 바깥면에서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솔을 손으로 눌렀을 때 줌 X폼으로 이루어진 낮은 벽에서부터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이 인솔을 뚫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AS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발을 환불받지 않고 다시 신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컬러가 너무 예뻐서 환불을 받는다면 다시 구매할 수 없는 아쉬움 때문인데 신발을 신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환불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완료되면 새로운 알파플라이 2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